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력하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장은 항상 어떠냐면은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시장에서 이제 종목이 형성되고 테마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를 빼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하거든요. 네, 이 코로나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그런 압도적인 테마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우리에게서는 조금 불리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주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그 큐로큼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이제 종목이 상한가를 칠 때는 그룹을 형성해서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상당히 응집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큐로큼이 상한가를 치면서 GN코도 치고 그죠? 큐로큼 홀딩스도 따라가고 그러면 결국 얘들이 상한가를 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회사의 스마젠이라는 그 회사가 그죠? 국가의 어떤 그 코로나 관련한 이 신약 개발 사업의 대상에 선정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큐로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내재 가치가 좀 이렇게 격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특히나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이 상장할 때도 상당히 특례 상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특혜를 준다라는 거죠. 왜? 이 바이오 종목은 이게 뭐 1년,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로또처럼 뭐 그죠? 이 하나가 어떻게 대박이 터트려지면은 정말 뭐 글로벌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의 뭐 화이자 같은 그런 제약에서도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비아그라라는 하나의 알약을 하나 개발하면서 이 글로벌 회사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꿈을 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면은 이런 저가 종목을 어떻게 추천을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라. 결국 지금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눌림목에 관련돼 있는 그런 구조를 해야 되느냐는 오늘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또 이와 관련돼서 이 큐로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재 가치와는 달리 그죠? 이게 좀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실적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렉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제 그죠? 상당히 이제 독보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또 실적과 맞물려서 떠오르는 종목이 뭐냐면 휴마시스입니다. 이 휴마시스 관련한 종목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뭐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이 그 앞에 큐로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어떤 형태가 마이너스에서도 약간의 그 마이너스 규모만 줄어들면은 이렇게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지만은 이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 주가의 어떤 하나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5일선 기준으로 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 매매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원격 의료라든지 교육주들도 많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진단키트 외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진단키트 외에 나머지 지금 음악 병실이다. 지금 이제 병실 곧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죠? 재택 근무라든지 그리고 또 원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좀 원격 지원 관련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갑자기 상승을 하고 무너진 형태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더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어떤 매집의 형태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어떤 눌림목 상태가 하루 이틀 진행이 되면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